전동 골프카를 상차를 할 건데 지금 윙바디 차가 하나마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움직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저는 이제 바로 상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이 많이 녹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현재 지게차가 밟고 있는 땅에서 회전을 하다가는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회전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동 골프차를 움직여주고 있죠. 자, 이제 상차할 곳에 전동 골프카를 놓고 바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실을 때만 해도 뭐 간단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좀 걱정되는 게 윙바디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뒤로 쭉 빠진 장축이어야 되는데 장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슬아슬할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하나 실을 때. 어쨌거나 이제 하나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어보고 나면은 남은 공간에 한 대를 더 실을 수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대를 실을 거예요. 전동 골프카를 두 대를 실을 겁니다. 바닥은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어요. 어디를 떠야 될지 이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작업이죠. 자, 일단 하나를 떠서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두 개만 얹어 놓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그러나 항상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항상 리스크가 있다 그랬죠. 쉬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되죠. 이제 보면은 조심조심 싣고 있습니다. 일단 전동 골프카, 저게 이제 새 제품은 아닐지라도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될 제품은 틀림없죠. 잘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들고 가다가 저 화물차 윙바디에 어딘가 닿으면은 또 깨질 수도 있겠죠. 범퍼가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일단 하나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를 들고 선 맞춰보기보다는 줄자로 재보면 나오겠죠. 줄자로 재보면은 하나를 더 실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이 가능하죠. 일단 두 대 골프카가 똑같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내려놨죠. 더 이상 붙여서 세게 붙였다가는 앞에 범퍼가 또 깨질 수도 있겠죠. 현재 바짝 닿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실었고 정말 이제 하나 한 대만 더 실으면 되는데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실어야 돼요. 한쪽에 내려놓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 부분은 땅이 벌써 엄청 녹아 있죠. 저기는 지게차가 빠지거든요. 지금도 한번 헛바퀴가 좀 돌았었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줄자를 꺼내고 있어요. 줄자 필수품이죠.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줄자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녀줘야 돼요. 자, 일단 줄자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를 재보는데 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은 보면은 뒤쪽 문 쪽으로 보면은 약간 한 10cm 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실어놓은 저 골프카를 저기 움직이잖아요. 후진을 해서 저 골프카를 저 뒤에 문짝에 딱 붙이도록 했습니다. 저걸 붙이고 나면은 앞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몇 센치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뭐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이거 처음에는 못 싣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를 굴려보니까 요 뒤로 저 골프카를 바짝 붙여놓으면은 요 앞에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공간이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저 골프카에 보면은 뒤에 골프백을 실을 수 있는 그 바구니 같은 것도 있고 앞에 범퍼도 튀어나와 있어갖고 생각보다 길이가 긴 거예요. 만약에 윙바디에다가 실는다 그러면은 이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그 골프 그 바구니를 떼고 실으려고 했는데 그게 또 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구가 있으면 금방 떼 골프 그 바구니를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공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장에는 공구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거를 먼저 뒤쪽으로 바짝 붙이면은 이 실을 때 그 튀어나온 부분에 간섭이 없겠죠. 이제 이대로 요 공간이 지금 현재 거의 딱 맞습니다. 거의 딱 맞아요. 정말 정밀한 작업이죠. 거의 딱 맞는다는 것은 좀 정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범퍼 그 높낮이가 또 앞에 범퍼 튀어나온 부분 지금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면 이제 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좀 편하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그 골프 바구니 골프백 실는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죠. 저 길이가 또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 저거 이제 최대한 가까운 데 갖다 놓고 신중을 기해서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게차 위에서 보는 거랑 이 밑에서 보는 거랑은 또 틀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거리감각, 공간감각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집어넣으면서 화물차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대로 들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움직여야 되죠, 이럴 경우. 정말 이제 하나만 싣고 못 싣는 줄 알았는데 뭐 지그재그로도 못 실어요. 폭이 있어서 두 개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운데 싣는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화물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으면은 어느 정도 집어넣고 오른쪽을 이제 봐달라 그래야 되겠죠. 오른쪽 좀 봐주세요 사장님. 조금 움직이고 이제 오른쪽을 한번 봐주면은 이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사인이 떨어졌죠. 자 이제 안심하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보니까 또 줄자라로 잴 때랑 조금 또 달라요. 뭐 충분하지는 않은 공간이지만 간신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간신히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지금 먼저 실은 것을 항상 뒤쪽에 먼저 실어서 뒷문짝으로 붙여버리니까 10cm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제 그 화물차를 보시면 알 거예요. 뒷문짝 그 문틀이라 그러죠. 뒤에 그 보시면은 충분한 그 공간이 있어요. 한 10cm 정도 공간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골프카를 밀어놓고 여기서 집어넣으니까 간신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앞에도 닿았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골프카 두 대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뭐 실는지 알고 처음에 다 이제 실망이 컸죠. 화물차 사장님과 화주분과 저 세 명 다 이제 실망을 했었는데 무사히 성공을 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